집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약 60km. 1시간 정도 걸린다. 처음 바이크를 탈 때는 30km 정도만 돼도 멀게 느껴지는데 바이크에 익숙해진 탓일까? 새삼 가깝게 느껴진다. 나 같은 초보 운전자가 이럴 때 사고가 난다고 한다. 더 조심해야겠다. 처음 바이크를 탈 때 팔과 어깨는 내리고 나면 뻐근할 정도로 불필요한 힘이 잔뜩 들어가 경직됐었다. 경직. 경직이 문제다. 본능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눈앞에 무언가가 나오러 오거나 충격이 오면 눈을 감고 몸을 움츠러들게 해서 근육을 경직시킨다. 눈을 감는 것은 눈을 보호하는 것이고 경직되는 것은 급소 노출을 줄이고 근육으로 몸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태고적부터 계승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위험에 대해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정답일 때가 있다. 권투 선수는 상대의 주먹이 날아올 때 눈을 감지 않고 상대의 움직임을 봐야 하고 깡패가 우리의 머리를 터뜨리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때 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 앞으로 가서 상대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 타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바이크 사고에서도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고에 의해 라이더가 바이크에서 떨어져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의 본능은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우리가 원신일 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아스팔트 도로도 없었다. 중간에 인도 경계석이나 차량 등 다른 부딪힐 거리가 없으면 애매하게 몸을 움츠러뜨리지 말고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바이크 전용 장비로 마찰력을 최대한 줄였을 때의 이야기다. 급제동할 때도 본능은 풀브레이킹을 외치지만 나눠 밟아야 안 미끄러진다. 출발할 때는 밤에 입고 자려고 후드티를 입어서 그런가 더웠는데 어느새 날이 흐려지고 하늘엔 먹구름이 껴있다. 영상을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맑은 날이 하늘이 예쁘지만 라이더 입장에서는 덥고 눈부시다. 흐린 날은 운전하긴 편하지만 영상미가 떨어진다. 우산 장수와 신발 장수 이야기 같다. 잘했다. 그런데 흐린 날까지는 괜찮지만 비가 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비가 오면 시야가 좁아지고 노면의 마찰력이 떨어지며 몸을 무겁게 한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조급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다. 진천에서는 괜찮았는데 충주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워지더니 어느새 허벅지가 따끔따끔하다. 스카우트 지상 공격 같다. 모든 적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날릴 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스카우트한테 장만할지. 카메라에는 티가 안 나지만 헬멧에는 빗방울이 달라붙고 있다. 운전이던 캠핑이던 비는 불편하다. 그저 비가 그치길 바라며 계속 전진하는데 어느 순간 검은 기둥이 보이기 시작한다. 화재인가? 맞다. 아무튼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는 말은 취소다. 이럴 땐 많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멈췄다 가면 된다. 달팽이처럼. 다행히 비가 강하게 오진 않았다. 나에겐 행운이었지만 누군가에겐 불행이었을 것이다. 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서로의 소원이 상충될 때 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가? 아무튼 잘 도착했다. 저 갈게. 그 너머 모래사장이 박주희다. 벌붕이가 의외로 험로를 잘 달린다. 실패다. 자갈키가 모래사장의 경계는 모호했고 아차 싶었을 땐 이미 깊게 빠진 뒤였다. 잘했다. 일단 무거운 방수백을 풀어놓고 천천히 탈출 경로를 모색한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있는 중앙은 모래가 많고 강변 쪽으로는 자갈이 많고 땅이 다져져 있는 것 같다. 이쪽 방향으로 탈출 경로를 잡아야겠다. 정말 예쁘게 빠져서 마음이 흡족하다.